이번에는 말이죠. 파 3홀 156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네. 뭐 막 지금 뭐가 있는 많아요. 근데 여기서 버디를 하면 우리가 하나씩 가져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아, 여기요? 네. 2홀은? 2홀만은 하나 내가 갖고, 왜냐면 네. 우리가 좀 그 집중력을 좀 네.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버디를 하면? 사실 이게 공치다 보면 네. 네 번째 홀들 지나면 집중력이 싹 떨어지죠. 맞아요. 딱 떨어지는 네. 시간이거든요. 아, 요때 그때. 딱 걸면 뭘 하나 걸면 네. 요때 보통 그렇죠. 배판을 부르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요때 우리가 상품 중에 네. 버디를 하면 그 롯데 제주 스카이 힐 네. 그 4명 무료 그린피 치는 건도 있고. 아, 네 명이요? 예, 예. 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뭐 쫙 있는 데서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까? 하나를 버디 했을 때 2월에서 버디 했을 때 하나 가져가는 걸로. 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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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 제가 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예, 예. 요거 치면 버디 확률이 있지만 보기할 예. 확률이 있고요. 예. 요거 치면 파입니다. 그래서 아, 뭐, 지금 갈등하고 왜, 있습니다. 네. 파, 아, 예. 파를 파 상품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요 중간채는 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한번 쳐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공치다 보면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이 흰 공으로 시작해서 네. 아, 홀아웃은 꼭 빨간 공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잠정구 치고 세컨에서 아웃 오브 반수가 나면서 녹색 공 치고 홀아웃 할 때 빨간 공으로. 이거 약간 페이드로 치겠습니다. 네. 페이드로 딱 쳤습니다. 아, 원하는 이거 좋은데요? 원하는 대로. 버디 찬스. 김국진 씨가 지금 네. 저 말씀하시는 게 뭐 볼이 뭐 칠 때는 까만 걸로 했다가 끝날 때 뭐 빨간 걸로 된다 네.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우리 옛날에 제자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조금 그 약간 그 집중 안 하는 친구예요. 대학교를 14년을 다니는데 졸업을 안 했어요. 집중력이 좀 없는 친구인데 제가 그 무슨 대회를 나가면 맨날 원볼 플레이라고 있어요. 예. 예, 원볼 플레이예요. 대회 나가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타이틀리스트 블랙이면 블랙으로 이 똑같은 그 브랜드로 끝나야 돼요. 번호는 틀려도 관계없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맨날 대회 나가서 원볼 플레이니까 꼭 볼 하나로 해서 한 박스 사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내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서 그 친구 스쿼드 물어보면 네. 실격이에요. 내가 나중에 왜 실격됐냐 그랬더니 공을 바꿔줘. 뭐 잠정구 치잖아요. 네. 타이틀에서 블랙으로 쳤어요. 네. 그럼 그 잠정구 치면 똑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네. 번호만 다른 걸로 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실익션. 또 잡적을. 자, 이번에는 무슨 땀볼. 그것이 바로 실격이죠. 예. 아,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참 맨날 속상했는데. 네. 지금 저 우리 김국진 씨 말씀 들으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뭐 사업을 아주 잘한다 그래요. 골프를 안 하고. 네, 골프 심지는 없고. 네. 사업은 여러 가지 제품을. 그렇죠, 그렇죠. 스릭슨, 타이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유리한 마인드입니다. 네. 시험용은 아니죠. 자, 이번에는 스릭션. 자, 잘 치셨다. 오늘 첨부 일어나네. 약간 어우 짧아. 아, 좀 짧았습니다. 오늘 첨부 일어나네. 요렇게 요런 볼 나올까봐.
야. 그럼 저는 나이를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경사든 간에 똑바로 봅니다. 아. 똑바로 봐서, 네. 똑바로 쳤을 때 가정에서, 네. 당연히 이쪽이 높으니까 흐를 거 아닙니까? 네. 흘러서, 똑바로 쳤을 때 흘러서 이 정도쯤에 도착할 것 같으면, 오니까. 예, 이렇게 흐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그만큼을 봅니다. 요만큼을 예, 왼쪽을 보신다고요? 예, 정도. 아, 진짜 이 생각이 좋으시네. 예. 오케이, 예. 나이스 파. 예. 나이스 파. 자, 지금 김국진 씨 그 참 잘 쳤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 됐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제가 힘든 점들 내가 큰 눈이었잖아요. 예. 지금 저 우리 김국진 씨 치는 걸 보고 예. 여기서 들어갔다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예, 예. 좀 믿어서 그래서 조금 덜 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국가 선생님 되시네. 좋은 선생님 되시네. 예. 먼저 치셨으면은 예. 제가 못 들어갔을 때. 아, 먼저 쳤으면 제가 예. 또 선생님 완전히 어프로치 미스해서. 예. 이분의 어프로치는 저 핸디 저 18이나 20 치는 사람들이 하는 어프로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프로도 네. 연습 안 하고 뭐 이러면 그렇게 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추어 골프들은 너무 실망하실 거 없으세요? 네, 그 네. 아마추어분들은 저도 이제 아주 대표적인 아마추어지만 네. 하루에 두 번 미스 샀으라면 팔은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프로님은 첫 번째가 약간 짧았잖아요. 네. 두 번째도 길었는데 네. 세 번째 그래도 파요. 자. 이건 원하는 대로 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주 좋은 데 같습니다. 그 골프를 말이죠. 참 우리 김국진 씨 골프 치는 거 보면 너무 골프를 쉽게 치세요. 저는 죽으라고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여유가 이 준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편안하세요. 근데 아마추어 우리나라 아마추어 골프들은 오면 뭐 이러잖아요.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벌써 불안하고 굳어 있거든요. 프로 선수나 공을 잘 치르시는 분들 보면 티 딱 꽂고 생각을 여기서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쳐야 되겠다. 그럼 들어가면 바로 빵 때리는데. 여기서 다 결정되죠. 그래, 그럼 여기서 다 결정되고. 그럼요. 여기서는 그냥 네.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요. 그래. 예.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고 내가 어디로 쳐야 되겠다 생각 딱 하고 여기 오면 그냥 치는 거예요. 굿샷. 네, 치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딱 굿샷은, 치면 되는. 네. 굿샷은 여기서 이 정도 내려올 때 느낌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예, 다르죠. 네. 탁 내려올 때 굿샷. 예. 네. 네. 저도 이렇게 내려올 때 굿. 예. 아, 노. 해서 아, 밀렸어 라고 할 때 예, 여기서 예를 들면 노. 노죠. 이렇게, 이렇게 와야 굿. 이렇게 굿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탁 올 때, 아, 밀려서 그러면, 네, 네. 릴리스를 팍 빨리 해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당겼어 그러면, 그냥 대치. 약간 밀어서. 밀어서 치고.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사실은 여기가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가 여유 있는 분들은 그게 다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백스윙 이렇게. 그 항상 그, 저, 보상 동작이라고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네. 그 백스윙을 딱 들어서 여기 딱 내려오는데, 아! 훅 날 것 같으면,
이렇게. 네,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네. 그 이제 그거는 연습볼을 많이 치고, 연습볼을 저는 항상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왜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좀 여유 있을 때 저축해 놓잖아요. 네. 은행에 저축해 놓고, 그래서 좀 어려울 때 찾아 쓰잖아요. 네. 나는 그게 저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습이 절대 연습이 헛되지 않았어요. 연습은. 그 아 노 전인아 씨 있죠? 네, 전인아 씨요. 전인아 씨가 아, 골 잘 치죠. 현실하게 치거든요. 네. 공 치는 스타일이 저랑 똑같아요. 대문 그냥 치. 대문 치는 겁니다. 아, 여성분들이 그렇게 힘든데. 예, 티를 먼저 굽는 사람이 칠 정도로 대문 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고 이제 레이디에서 이제 그 전야 치시잖아요. 예. 치나 싶었으면 벌써 이미 치고 가고 계시네. 아, 기다리고 있어요. 야. 그냥 들면 그냥 칩니다. 예. 예. 그런 분 참 골프 좋으세요. 그런 분. 저는 그 한 번 왜 우리 저 이제 겨울에 한 번씩 캠프 하거든요. 아, 예. 한 분이 오셨는데, 정말 그분은 이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 안 쳐요. 머리만 흔들어. 계속. 아, 뭐야. 그 인형이에요? 여기만 흔들고. 아, 여기 흔들고, 이거 흔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색깔 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안. 아, 여기서? 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아니, 골프를 이렇게 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친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안 하세요? 했더니 뭐라 그런대요. 네. 안 치려고. 다 알았다고 계속 그랬대. 빨리 내가, 알았다고? 네, 내가 빨리 쳐. 알았어. 계속. 예, 네, 알았어. 왜 안 치니? 아, 알았어. 계속. 네, 네, 네. 계속. 알았어를 계속해서. 안 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자 4일 동안 저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고쳐봅시다. 그 어드레스 딱 하면 내가 하나, 둘 하면 올려서 치라 했는데 네. 처음엔 안 되더니 한 3일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 둘에 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나라 골프계가 굉장히 좁아요. 네. 두 달 지났는데 어떤 분이, 아, 저 사이판에서 안 치는 분 한 번 가르쳤죠. 해서, 예. 아, 내 친구인데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플레이가. 진짜로 너무 좋아졌다고 내보고 고맙다고. 아유, 그럼 이제 빨라지네 했더니 되게 빨라졌대요. 근데 한 두 달 있으니까, 선생님 똑같아요. 또 안 쳐요. 그래서 이 골프는 우리 김국진 씨 정도로 막 빨리 치면 좋지만 사실 아마추어 골프들이 그 처음에 불안해서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따라가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골프는 집중을 너무 오래 해도 안 되시니까요. 아까 집중 10초 이내만 딱 하시고 치시면 좋은 골프 할 수 있어요. 오래 될수록 긴장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안 좋죠. 안 치는 분 정말 안 칩니다. 뭐 계속 다리 흔들고 팔 흔들고 한 거예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런 걸 보면 김국진 씨 골프 최고. 오늘 아주 칭찬 엄청 많습니다. 아유, 뭐 골프도 잘 치시고 칭찬 받아야죠. 나 10번 주세요. 아, 맞바라는데? 나이스. 뒷바퀴 뒷바퀴 뒤로. 저 2단 위에 있는 거죠? 2단 위에 있죠. 밑이 아니죠. 아, 그럼 눈이 잘못됐네. 잘 간 걸 뭐, 잘 뒤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2m에 붙이겠습니다. 예, 2m. 버디 하나 하세요. 네, 버디 하나. 여유 있게 가시죠. 야, 올라가자, 가자, 계속 가자. 조금 힘이. 올라가. 스톱. 올라가긴 올라갔죠? 에, 스톱. 내려오는 건가? 에, 내려오고 있어요. 스톱. 오케이, 그린은 그린이에요. 그린. 야, 약간 힘이 갔어, 그죠? 예, 이게 사실, 이게 먼저부터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딱 돌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팔이 딱.
욕심이. 예. 네, 가서 뭐 저거는 뭐 2파트는 간단한 거니까. 예, 예, 예. 예. 우리 저 김국진 씨는 3파트를 몰라요. 예. 이 홀이 또 뭐 짧기만 핸디캡 홀이에요. 내내 보면. 아유, 이 핀이 그 저 김국진 씨 핀이 좋네. 위치가. 그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네. 잘 안 물어보는데 내가 약간 왼쪽이죠. 생각보다. 조금 더. 야, 방향은 좋았는데. 예. 방향은 좋았습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네요.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요. 네. 여기 와서 무겁네. 예스. 이 퍼트 스트로크가 만만치, 애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대충 치는 겁니다.